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입니다. 제가 오늘 할 이 메이크업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는 메이크업인데요. 바로 이 메이크업입니다. 그러면 같이 준비하러 가볼까요? 먼저 앞머리에 그루프를 말고 시작할게요. 가벼운 스킨을 화장솜에 묻혀 피부결을 따라 얼굴을 닦아줍니다. 수분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흡수가 빠른 에센스를 두드려서 흡수시켜줍니다. 더운 날씨에 피부가 타지 않게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 있는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간편하게 촉촉한 쿠션으로 피부를 표현해줍니다. 립 플럼퍼를 미리 발라두어서 입술의 주름이 미리 펴지게 해줄게요. 파우더형 아이브로우로 크게 모양을 바꾸지 않고 털이 나 있는 방향대로 채워줍니다. 얇은 아이브로우로 눈썹 꼬리를 날렵하게 빼줍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옅은 버건디색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와 언더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브러쉬로 블렌딩해줍니다. 펄이 들어간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로 음영을 더해줄게요. 조금 더 진한 버건디색 섀도우로 삼각존을 채워줍니다. 옅은 펄 섀도우를 언더에 발라줄게요. 펜슬 젤 라이너로 꼬리를 길게 빼지 않고 눈 모양을 벗어나지 않게 짧은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리퀴드형 펄 섀도우로 언더에 볼륨감을 더해줍니다. 파우더형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음영을 칠해줍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잘게 집어 컬을 만들어주고 뭉치지 않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고정시켜줍니다. 언더까지 꼼꼼하게 고정시켜줄게요. 투명한 레드 계열의 무스 틴트를 그라데이션하여 발라줍니다. 베이스로 발랐던 옅은 버건디색 섀도우로 블러셔를 해줍니다. 펄이 들어있지 않은 옅은 브라운색 섀도우로 코와 턱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자잘한 펄이 들어있는 하이라이터를 T존과 볼에 발라 피부를 밝혀줍니다. 이제 머리를 해볼 건데요. 고데기로 간단하게 C컬을 먼저 넣어줄게요. 옆머리를 조금 빼서 밖으로 나가게 컬을 넣어주고 앞머리에 고데기를 하여 마무리하여줍니다. 메이크업과 헤어가 끝났으니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